안녕하세요. 먹방 모자의 마리입니다. 11살 아드리안입니다. 11살? 12살 아드리안입니다. 적응이 안 돼요. 2018년 들어서 드디어 또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방학이라고 치킨을 시켜달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슈프림. 를 먹었고요. 처갓집에서 이번엔 치폴레. 근데 이 집이 전화를 했더니 떡이 없대요. 떡을 원래 해서 먹으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자, 열어봐. 또 좋아하잖아. 아니, 아들이 냄새를 맡더니요. 알것 같은 맛이래요. 이게 바로 무슨 냄새? 그 타코야키 냄새. 맞아요. 타코야키 냄새 굉장히 강하게 나요. 짜자잔. 올. 그걸까? 슉. 좀 밀어서 이제. 열어. 열어? 두두두두두두. 역시 우리의 예상과. 엄마 이건 어디다 놓을까? 잘 됐다. 거기다 놔두고 뼈 거기다 두면 되겠다. 넓적발이도 있네. 오. 자, 그 다음에. 문은 꺼내고. 문 먹을 거야? 뭐? 그래. 그럼 이거 씻어가지고 올게. 자, 그럼 그동안 설명을 해드려. 엄마 이거 일단 이거 좀 접을까 아래로? 아니, 빼내면 되지. 얘를, 싹 빼서. 오. 좀 보여드릴까? 이제 빼내는 게, 우야. 무거워? 자자자. 네, 무겁습니다, 좀. 이제 빨리 박스 뺄게. 치워버려. 박스를. 샤라라라. 자, 이제 간단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거 씻어가지고 올게요. 비숍. 나도 쓰레기 좀. 아이고. 아, 아들, 이거 없는 제발, 먹방. 제발 좀 예의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내가 이쪽에 앉는다고 너 계속 앉았어. 근데 예의가 아니라고 먹방에 이 사람이 나가버리면 어떡해. 냄새맡을 좋아하고 있어, 거기서. 철학빙빙 하고 있던가. 어? 철학비행 안 해? 냄새 좋다. 냄새 좋아? 제발 그거, 죄송합니다. 먹방에 제발 좀. 그래서 내가 그쪽에 앉는다니까. 불편하다고 또 굳이 또 말씀들 하셔가지고 자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비누장갑은? 비누장갑? 엄마 줬잖아. 어디 갔지? 아니 어디 갔어? 아무것도 안 주고 너무하네. 다시 하자. 어? 다시 하자. 아이고 몰라 그냥 해. 어? 엄마 다시. 아니 뭘 챙겨서 챙기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엄마도 아까 빼갔잖아. 언제 빼갔어? 네가 뺐는다며. 빼줬는데. 빼는 게뭘 빼줘? 아무리 봐도 없는데, 니꺼 밖에 없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다시 할까? 아, 됐어. 어떻게 다시 해? 편집도 못하고. 그래. 아, 죄송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식사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자, 먹자. 아유, 아들이 그렇지 뭐. 자, 다리입니다, 다리. 그 놀라지 말았던 다리. 아주 맛있겠습니다. 다리? 갓수부시 맛이 좀 나한테 오고 나고요. 약간 맵다. 근데 진짜 안 맵다 하더니 안 매워요. 아, 난 우리한테처럼 손으로 먹어볼까? 불구면 역시. 안 돼. 아, 보스 먼저 그런 게 아니었어, 역시. 아들은 저거에 저는 육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안 맵다는 리뷰를 보고요. 내가 준비를 했어요. 사실 좀 품평을 좀 해봐봐. 좋다 좋다 좋다. 맛있어. 뭔 품평이 그래.
약간 맛있어도 끝이야? 근데 아쉽게 양념은 거의 없네. 제가 이 얘기 무슨 치밥은 못 해 먹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냥 같이 먹어야지. 근데 아주 닭 때문에 실력이 많이 늘었는데? 어? 다리. 아, 날개 없는 이게? 오, 내가 날개 먹었나보다, 처음에. 이게 약간 좀 짭조름하고 약간 매운맛? 이거 좀 콜라 좀 뜯어야 된다. 이제 콜라도 혼자 뜯고 많이 컸습니다. 못 뜯겠다. 많이 컸다 했더니 역시 아니군요. 다리가 역시 방학이라 생각이 나나봐요. 뭐 치킨 안 먹는 거 오지 않았어? 아들? 응? 들었다 오지 않았어? 응? 뭔 소리야? 응? 들렀더라 완전은. 깜짝 뺐어 내가. 응? 기억이 안 나. 라면집 들렸다 오지 않았어? 응. 근데 언니가 혼자 자주 끓여 드시던데? 아니 얘는 커가지고 세상에 혼자도 끓여 먹어요? 혼자도. 그야말로 제가 생선 잡는 법을 가르친 거죠. 근데 엄마. 응? 달걀에다가 아, 그 라면에다 계란은 어떻게 끓여 먹어? 같이 그냥 라면 딱 먹는데? 그냥 딱. 야, 네가 좋아하는 대로 반숙으로 먹고 싶으면 반숙으로 먹고, 완숙으로 먹고 싶으면 완숙으로 먹고. 한번 끓여 먹어야겠다. 아, 이렇게 됐답니다. 이제 세상에 라면 끓이는 법을 제가 알려줬잖아요. 아주 신나게. 먹고 있다면 알게 되더라. 뜨거워. 뜨겁긴 하다. 간만에 먹으니까 좋아? 역시 방학에는 간식이죠. 근데 이 집은 진짜 워낙 양념이 강해서 그냥 먹기에는 좀 그냥 자연스럽게 치밥을 만들어가며 양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양도 용량 많은 편이에요. 제 생각에 아마 집집마다 지금 방학이라 다들
손으로 잘 먹네. 오히려 나는 흘리고 있는데 아들 따라 하고 있는데 내가 더 못 먹네요. 맛이 돌긴 도는데. 아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왜 이래? 하지 마. 안 돼. 내려가. 안 돼. 너 좀 심해. 하지 마. 응. 아니 이래서 먹을 때 믿어주면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한 닭의 반의 반은 내가 먼저 준 것 같아. 줬는데 그렇죠. 저희 순간 믿어주기 시작했는데. 작은데 뭐 그래. 일단 먹어보자. 먹어. 목인가? 왜? 뼈가 너무 많아? 아니야. 야 이게 목인 것 같은데? 목이 좋아하잖아. 오, 그래 목이야 그게. 지팡이 같다. 응. 아니 이상하게 아들이 목을 좋아해요. 여기서 밥에 대한 좀 뭐지? 맛에 대한 리뷰는 좀 해드려야 되지 않아 이거? 다 먹고 하자. 내가 정말 먹고 한 듯이 충실하게 먹는데 지금 눈이 어두워서. 그러니까 매운 맵다. 약간 매운데 데리야끼 소스에다 약간 매운 그 맛. 네가 딱 좋아할 만한 맛이네 데리야끼. 붙여줘. 아, 맞다. 뭐? 아니, 얘가 낫겠다. 네. 살 많은 애를 골랐어. 다 먹어. 다 먹었어, 엄마는. 다 먹었어? 엄마 시켰는데 우리라도 후식해야지. 여기 또 제가 안 먹으면 와 맵다. 이렇게 매워? 응. 전 이상해. 이번 창이 안 오는 밍밍한 것 같아. 왜 많이 매워? 응. 어떡해.
그럼 아직 먹어도 매워? 응. 그럼 좀 매운가 본데요? 맛있다 이거? 아 뭔가가 생각나는데 이게 먹으면서 뭔지 모르겠네. 타코야끼? 술안주? 볶음우동. 볶음우동이 왜 떠올라? 볶음우동 맛있다. 불볶음우동. 있어요? 먹으면서 계속 익숙한 맛인데. 익숙한 맛인데. 입맛 정리입니다. 간만에 먹으니까 좋아? 양도 푸짐하고요. 진짜 괜찮네요. 물론 저도 다 먹을 수 있으나 치킨은 아들에게 양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걸 먹도록 하겠습니다. 밥 남았어 아들? 응. 아들 그럼 밥 먹어. 먹고 인사드리자. 밥 편히 먹으라고. 응. 많이 남았네 그래도 아들은. 아 역시 아들은 치킨파입니다. 어떻게 맛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얘 이름 참 이름도 어렵다. 치폴레. 왜 어려워? 아니 좀 딱 떠오르지 않는 이름이라서요. 자 치폴레 치킨. 데리야끼 소스에다가 가스부시 얹고 약간 매운 그런 맛을 낸 예, 치킨이요. 맛은 조금 강해요. 저는 지금 밥 다 먹은 거 보이시죠? 아들은 뭐 워낙 이런 양념 좋아하니까. 볼케이노 같은 느낌. 볼케이노는 약간 매운맛 쪽에 가깝고요. 얘는 약간 약간 좀 데리야끼 소스 쪽 이쪽 맛에 조금 더 가깝고요. 그런 것 같아? 얘가 더 매워. 얘가 더 매워 너는? 아니 또 리뷰는 하나도 안 맵다 그랬는데 막상 또 우리 아들은 그거 더 매운 거 같아 그거보다? 응. 또 볼케이노보다 더 맵대네요 아들 입에는. 제 입에는 엄마가 언제 매운 거 있어? 아니 볼케이노가 살짝 더 매웠던 거 같은데. 그래. 아니 엄마 지금 같이 먹고 있었어 나 그래가지고. 뭐 약간 말이에 조금씩 다르네요. 드셔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맛있게 먹는 거 봐주셔서. 다 맛있어? 감사합니다. 자, 버튼,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또, 불금 즐기셔야죠. 네, 불금. 즐겁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